안녕하세요. 문경 김봉기입니다. 10월 15일 13시 30분 문경문화원 다목적실에서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순국 113년 규모 학술대회가 있어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요. 민주평통위원들이 나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강 이강연 의병대장 순국 113주년 학술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문경 의병과 아리랑 발표를 위하여 김영갑 교장께서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황영근 국장의 사회의 의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고인한 문경시장, 김창기 시의회 의장, 이정글 부의장, 김영갑 아리랑 학교장, 김한재 박사님, 신영국 문경대 총장님 등 여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일정관계로 고인한 문경시장 축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남다르게 내용도 깊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학술대회에 참석을 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문광 기념사업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정선희 선생님, 이순규 우리 회장님, 또 실무적으로 우리 황용근 사무국장님께서 온 열정을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용근 사무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문경이 나온 정말 석학이시죠. 우리 김한재 우리 박사님, 우리 자치발전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영국께 우리 토론에 참석하시고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30년 전에 고조선을 오경을 해서 사실 고조선이 멸망했죠. 그 충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사실 정립이 됩니다. 그 유민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한 77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라가 통일부입니다. 그때도 교복금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당나라 제국하고 사실은 관계가 됩니다. 결국 당나라가 고구려를 먼저 공격해서 또 나중에 신라와 백제를 칠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당나라와의 역학관계 속에서 사실 또 통일신라, 우리 민족이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그 민족이 사실은 북쪽은 발레 해서 이 내동강 이남의 통일신라가 이루어지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려시대 되니까 몽고족이 정말 온 국토를 줄이라. 그 이후에 명나라가 되었었습니다. 명나라는 특이하게도 군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군대는 보내왔어요.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명나라가 이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 당시에 역학관계가 그 당시에 벌써 명나라 때부터 우리 조선 1592년대 17세기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해양세력하고 이제 대륙세력. 그 전까지는 대륙세력끼리 부딪혔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해양세력하고 부딪히는 거. 그게 왜 일본이 일본? 처음에는 일본이 정면가도 하겠습니까?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죠. 결국 조선을 치기 위해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의 명군은 명나라를 친다는 명군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면 그전부터 일본 외구들이 한반도에만 외구가 침략된 게 아니고 지금 상하이 그렇습니다. 청나라는 아예 영자훈련을 통해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갖고 또 아주 유리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우리 그 당시에 선조들이 이 청나라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국가의 명명을 유지한다. 다시 또 일본이 해양세력이 쳐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는 청나라가 굉장히 후반부에는 강성했습니다. 강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럽하고 미국, 일본 다 합쳐갖고 사실은 강대국 영나라를 지금부터 같이 쪼개기 시작한 거죠. 지금 똑같습니다. 160년 전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미국, 일본하고 합쳐갖고 중국, 그 청나라는 강대국을 달게 들여서 큰 짐승 잡으면 맹수들이 쪼개먹듯이 달게 들어가고 공격을 했어.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60년 전에는 중국하고 가까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은 중국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체된 게 대한민국. 일본에 넘어가버린 거예요. 예. 그때부터 1907년 돌아가시게 7년, 8년, 10년대까지 시에서 상황도 하면 면밀히 보면서 시장님 축사 후 이어서 오늘 다음은 이영범 회장의 인사를 고영적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공간 이양영 의병대장 기념사업 조지청 경상북도 김창기 문경시 의회 의장을 축사하여 후국을 일념으로 의병을 일으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님을 그리며 학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수대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 기념사업회 이영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님의 삶과 사상을 위하여 관련 각계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삶과 사상을 되새겨보며 민족 주체선 확립에 기여함은 물론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문경시의회에서도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공로를 기리고 가슴에 새기며 그 애운을 잊지 않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축사 이후 김한재 박사님, 김여사가 5개월 지나서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 중국 113주기 추모학술대 발표 논문집을 열고 진지한 학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따라 나오고 여기는 문경문화원 다목적지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 순국 113주기 추모 학술대회 현장입니다. 웅강 이강년 의병대장 기념사업회 주최로 문경시의회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문경문화원 성영관 문경청년유대 후원입니다.